큐. 샬롬 샬롬, 홈스 부사 박영민입니다. 아, 이곳에 우리가 와 있는데요. 이스라엘 웬 샘물이냐고요? 여기가 에스겔 47장에 10장에 나오는 바로 그 장소인데요. 이곳에서 물고기가 살고 그리고 또 어부들이 살게 될 것이다.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 사해에도 이 물고기가 사는 아름다운 그런 강이 바다가 될 것이고, 그리고 거기서 어부가 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. 사막이, 여기가 지금 사막이잖아요. 여기 사해 바로 앞에 있고, 여기는 쿰란 사본이 숨겨져 있던 동굴이 있는 그 동쪽, 유대강의 동쪽 끝 절벽에 와 있지 않습니까? 바로 이 다리 곳이 사막입니다. 바로 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.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있는데, 바로 이 샘이 흘러서 아라드, 사해로 흘러가고 있는데요. 이곳에 물고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. 물고기가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여러 종류의 물고기 살고 있습니다.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? 결국은 마지막 천연왕국 때 바로 네게부에서 이 사해까지 엔게디로부터 이 사해까지 전부 다 바다를 이루고 사막이 꽃이 피어 향기 내는 마군이 되는 그런 언약이 성취될 거라고 믿습니다. 그 언약의 현장에서 코브스 목사 박유민이었습니다. 샬롬 샬롬.